진짜 너무 어려 보여서 우리가 아까 사진 볼 때도 뭐 농반 진반으로 뭐야 중고등학생 때 결혼한 거 아니야? 학생 학생 같았는데요. 아 저희 31살 동갑 부부예요. 네. 완전 20대처럼 보이는데. 아, 네. 아니 진짜 좀 동안이라고 오해도 받죠. 이렇게 아이 데리고 다니면은. 저희가 고깃집을 가서 애기들이랑 같이 고기를 이제 구워 먹는데 옆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나이 정도 돼 보이시는 이제 뭐 이렇게 남녀분들이 저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뭐지 왜 쳐다보지 이러고 있었는데 신랑한테 고딩 엄마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고. 아,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네, 그런. 네. 고등학교 때 네, 사고 쳐가지고 그 애기를 낳아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 아니냐고. 직접 그렇게 물어보셨어요? 네. 그러면서 용돈을 주셨어요. 어머 고생한다고. 저희가 31살인데 지금. 어, 이거 지금 방송 보면 어 저 젊으시네요. 내가 내 돈 내 돈. 야 그분들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. 맞아요. 제가 자녀분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계속 이제 보신 거였어요. 네, 아들이랑 똑같다고 해서 사실 이 방송만 안 나왔으면 그냥 조금 힘들 때마다 그냥 그 고깃집 근처 어슬렁 얘들아 고기 먹고 싶어? 안 돼. 안 된다고. 아, 그러면은 28이면은 학교 졸업하고 초년생 때 결혼하신 거예요? 그때 결혼할 때는 학생이었고. 오. 네. 남편분은 그럼? 저는 그때 이직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아예 안 하고 있었죠. 오. 야, 학생이었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고. 네.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에 결혼을 한 셈이. 네, 저희 엄마가 되게 세시거든요. 무서워서 언니한테 먼저 말을 했어. 아, 그때 언니가 뭐래요? 언니가 언니 나 할 말 있어. 카톡으로 먼저 보내니까 임신했냐? 이러는 거예요. 언니 속이.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임신했냐? 이래서 맞다고. 남자친구가 있는 걸 언니가 알았어? 걸 알았고 알고 있었어요. 광호를 알고 있었고. 광호가 이직 준비 중이었어가지고 저희 언니 연구소에서 알바를 조금 했었어요. 그래서 아는 상태였는데 광호를 저보다 더 좋아했어요. 그러니까 저희 결혼한다 그랬을 때 광호가 걱정이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너무, 좋아해가지고 언니 너무 멋지다. 야 근데 언니 할 말 있어. 임신해. 와 상상스럽게. 와 엄마 저 사실은 임신했냐? 얼마나 그래갖고 언니가 근데 그때가 이제 어버이날이었어요. 그리고 언니가 임신한 거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어머. 제가 그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을 해봤는데 두들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야, 얇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. 그래서 밥을 먹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언니가 그때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. 그때 이제 이미 얘한테 무슨 일이 있나? 혹시 뭐 임신을 했나?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3일 뒤에 언니가 초기 나는 그 생각이 그쪽으로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. 언니가 언니가 마치 이런 거 같아. 이렇게 태극길에 가다가 누가 시무룩하겠어? 임신했어? 토닥토닥거리고 언니가 어마어마한 언니. 아니 나중에 우리 특식 때 언니 좀 한번 모시고. 근데 원래 좀 촉이 좋아요? 아니요 전혀 그런 거는 없고요. 이제 그냥 동생을 늘 좀 애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걱정이고 예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동생이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사실 내심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넌지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고 동생이 좀 저를 진지하게 찾길래 아 그거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전혀 촉? 그런 건 없었어요. 그래도 나이도 어린데 또 결혼한 것도 아닌데 되게 임신 사실 알고 놀라셨겠어요, 처음에? 처음에는 알게 된 게 이제 제가 원래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술? 어쩐지 딱 고정해서 친구를 남는 친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데 제가 숙취가 없어요. 숙취가 없어. 어쩐지. 어머.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. 술 마시고 난 다음날 갑자기 제가 막 토를 엄청 하면서
어질어질하고 입덧이 있었구나. 제가 피임약을 복용 중이었었거든요. 규칙적으로 이제 좀 생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약을 먹고 있었었는데 아, 그래서 임신이 된 거예요? 임신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...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뒤늦게 알았죠. 우리 쌍둥이들이 엄청난 애들이네요. 그러니까, 그걸 그러니까. 막 뚫고 그걸 가질 거 뚫고 굳이 뚫고 그리고, 피임약까지 그리고 또 우리 신랑의 어떤 기운이 오우야 기운 좀 받아봅시다. 기운 좀 받아봤는데. 야.